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빅 헤드 노 캐럴. 자, 우리가 아주 부자인 사람을 이제 옆집의 백만장자라는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잠깐만요. 자, 한번 할게요. 해 봤더니 사실은 모자만 컸지 가축대는 없는 카우보이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The Power of the 50-year pipeline plan. 그래서 50년짜리 파이프라인 플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Emma, would you get started? The first sentence. 화면 공유됐나요? 네네. 네. 네. 자, 우리가 읽을 때 문장이 길어지면은 반드시 관계대명사로 쭉 연결이 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the second lesson that 이렇게 오면은 자, 요 that은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we learn from the diving story 이렇게 놓고 involves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여기부터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하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자, 우리가 다이빙 스토리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이렇게 얘기했죠. Involves. 자, 관련된다, 관련시키다. 관련된다. 여기 자동사로 자, 여기 자동사 아니네요. 여기 조지 플랜에 자, 관련된다죠. 어떤 조지 플랜이냐면 자, 요 M 여기 보세요. To become 되는 조의 플랜 이렇게 하니까 to 부정사 무슨 용법일까요? 자, 요거는 자, that을 통해서 앞에를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to 부정사 to become을 통해서 또 앞에 조의 플랜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자, 문장을 길게 연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하든지 또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길게 끌어갔죠. 자, 뭐냐면 재정적으로 자, 독립하게 되는 조의 이야기를 자, 관련시켜 준다. 그러면 자, 뒤에 보겠습니다. 에마 한번 한줄더 읽을게요. 조스. 계속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지? 네. 네네. 그렇죠? 자, so, 조의 50년짜리 파이프라인 그 플랜은 아주 전형적인 예이다죠. 전형적인 예이다. Of good news, bad news scenario. 자,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의 전형적인 시나리오 그지? 예이다죠. So let's look at the good news first. 자, 좋은 소식 쪽을 먼저 살펴보자. 자, let's look at 하셔도 되고, let's take a look at 하셔도 되고, 많이 쓴 표현이죠. 그다음에 우리 박민 선생님이 읽어보시겠습니다. The good news about. The good news about the 50-year pipeline then is that it works. 네, 잠깐만요. F 발음, 요거 FIFT. 자, 윗니를 RMC에 살짝 올리시고, 50. 50. 네, 그렇게 조금 부드럽게 발음하지 않으시면 50처럼 이렇게 P 발음처럼 들리시거든요. 50-year pipeline plan. 자, 50년짜리 파이프라인 플랜의 좋은 소식은 자, A is B다. 이거 아주 간단한 이형식 문장이죠. A is B. 이것이다. That it works.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50년짜리 파이프라인 플랜. 근데 요거는 시작하려면 50년짜리니까 좀 일찍 시작해야 되겠죠. 저같이 지금 시작하면 이제 하늘나라 갈때 가서 효과를 보게 되니까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깨달은 저희는 소용이 없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이것을 알려주면 참 좋겠죠. 계속 읽어보세요. 한줄더 읽으시겠습니다. Saving and Saving and investing small amounts of money in the stock market 오늘 네. 자, 앞에 먼저 주어를 보고 가죠. 자, 저축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이죠. 얼마의 돈을? Small amount of money. 약 아주 작은 돈이니까 누구나 할수 있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다요? Stock market.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위험하다 그러는데 사실 안전한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존 리라는 사람이 계속 이거 강의 강 이제 강 강 뭐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큰 액수를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급격한 데다 넣었다가 돈을 잃어버리는 건데, 아주 안정적으로 달달이 계속해서, 자, on monthly basis over time 그러면, 자, 달달이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죠. 달달이 계속해서 이렇게 적은 금액을 놓는 것이, 그다음에 여기 A is P 문형 또 나왔죠. 저기 뭐지? 우리 박 선생님 또 읽어보세요. 잠시만, 어디 있었지? 여기가 이제 아니, 여기 아니, monthly 예. basis of time is a surefire way for people of modest means to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네, 지금 이것도 이렇게 길어봤자 A is P, A는 P다 이런 문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주어가 이렇게 길은데 뭐였냐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저축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 날마다 적은 양의 돈을 주식시장에, 자, 달달이, monthly basis, 그리고 overtime, 계속해서 이런 뜻이죠. 달달이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안전을 이렇게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죠. 그냥 달달이 조금씩만 떼어서 저축해놓고 그냥 50년 동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되면, modest mean, 아주 이렇게 반대말, modest의 반대말 볼게요. 급격한 거죠. 벼락부자 되는 거. 근데 우리는 벼락부자까지는 못 돼도 그냥 이렇게 달달이 일정한 금액을 하면 어떻게 된다요? 여기서 미는 저기 자 이게 뭘로 쓰였을까요? 미니 뜻이 두 개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박민 선생님. 민 의미한다. 의미한다 동사인데 여기서는 동 그것도 안 쓰였죠. 아, S가 예, 그렇 명사로 그것도 쓰이겠네. 아니고 자, 여기서 수단 방법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세 가지 뜻이 있네요. 미니 의미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수단 방법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형용사 할 때는 you are so mean. 너 너무 진짜 나빠 잔인해. 예를 들어서 누구요? 놀부 아니면 누구요? 스크루지 이런 사람 보고 he's so mean. 너무 비열하고 네, 잔인하고 나빠. 이렇게 그렇게 할때 형용사 할때 쓰고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또 투부 정사 통해서 연결했죠. 되는 방법이란 뜻이죠. 자, financially independent. 자, 경제적으로 자립적이 되는 아주 완만한 방법. 급격한 방법이 완만한 방법은 바로 50년짜리 플랜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더라면 저도 지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못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달달이 사는데 급해가지고, 요거를 안 하고 이제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에마가 읽어보겠습니다. The key to long term. The key to long-term investing is to make regular deposi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at might compound year after year.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죠. 키, 자, 요 열쇠는 이죠. 롱텀 인베스팅, 자, 장기 투자의 그 요점, 핵심은 A is P다. 뭐 하는 것이다? To make regular basis. 자, 여기서 to는 우리가 왜 to 부정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 to 아, 요거는 지금 저거 아니네요. 투 부정사 아니네요. 근데 메이크가 동사인데 자, 투 플러스가 돼 갖고 이럴 때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죠. 보호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다. 자, 롱텀 인베스트 롱텀 장기 투자의 요점은 to make regular deposit. 자, deposit 아까 다른 말로 우리가 예금 적립하는 거죠. regular deposits over long periods of time 앞에 나오고 계속 반복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적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let it compound. 자, 그것을 하게 놔둔다. 시킨다는 뜻 거죠. compound year. 자, 복리로 불어나게 하다. 금융시장에서 compound죠. 복리 이자 지급해 주는 그런 적금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엠마 계속해서 읽을게요. If you start a little fast with your common plan, they can become millionaires by saving just $100 a month. 네. 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이 있고, 만약 뭐뭐인지 아닌지 있는데, 뒤에 읽어보시면 되죠. 여기는 people start early enough. 자, 충분히 일찍 시작한다면, 사람들이 충분히 일찍 하고, stick to. 자, 우리 stick 동사일 때 무슨 뜻이에요? 달라붙다. 어디에 stick to 한다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한다. 아까, 뭐랑 비슷한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는 거. stick to. 어디에 달라붙다.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충분히 일찍 시작하고 그들의 그 플랜을 이제 변경하지 않고 달라붙어 있다면, 유지한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들은 they can be millionaires. 자, 백만장자들이 됐습니다. 단지 얼마만으로? By saving just $100 a month. 자, 저는 수학이 약한데 우리 애만 금방 할수 있죠. 자, 1달러가 12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자, 100달러, 공두개 붙이면 되나요? 맞죠? 그럼 얼마야? 한 달에 12만 원. 12만 원 정도를 계속 이렇게 복리 이자로 지급하는 곳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우리 12월 1월부터 세 달부터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이름 앞으로 이렇게 12만 원 정도씩 적금을 해두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들들이 제 나이보다 더 이게 안 돼요. 50년 후에는 백만 장자가 돼 있겠죠.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찾아서 지금 실천해야 될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복리이자가 되는 곳에 자녀들 명으로 하나씩 딱 이렇게 딱 털어놓죠. 이게 12만 원 정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이제 자녀들 위해서 꼭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만은 꼭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힘들죠, 그죠? 대학교 입학하면은 알바해갖고 12만 원 정도 얼마든지 벌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마가 이제 그 노후에 백만장자가 돼 있을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요거 실천하시고 여기는 실제 표를 나눠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박민 선생님 가셔서 뒤에 읽어볼게요. 잠깐만 이거 지우겠습니다. It's amazing to learn that it's easy to become a millionaire. 밀리언에어, 네. If you start building your long-term pipeline, it's enough. 네. 자, 계속 반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아까는 이제 조건제를 앞에 놓는데 이번엔 뒤에 넣어서 만약 당신이 start building your long-term pipeline early enough. 충분히 일찍이 자, long-term pipeline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 에마는 정말 좋은 거죠. 지금 알았어요. 벌써. 10대 이걸 알았어. 그러면 반드시 실천하셔서 자, 백만장자가 될수 있는 길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자, 아는데도 이제 백만장자가 못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만약 뭐만 한다, 충분히 일찍 시작한다면, it's amazing. 이거 지금 가주어 진주요법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자, to learn that easy to become a million. 이제 가주어 진주어를 지금 두 개나 썼어요. 이쪽 이만큼이 주어. 이것을 배우는 것은 amazing. 아주 놀라운 일이다죠. 요거는 가져와.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얘는 가짜 주어를 내서 It's amazing. 정말 그 멋진 일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To learn that is easy. 이거 배우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근데 그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virtually부터 한줄더 읽겠습니다. 이마. Virtually anybody living above the poverty line can do it. 예, 네, poverty가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poverty, 빈곤이라는 뜻이죠. 빈곤. 그래서 poverty line 이제 빈곤이 뭐냐면, poverty line이 뭐냐면, 하루에 1달러밖에 못 버는 그 사람.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못 버는 사람, 그 수입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poverty line에 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에 1달러, 이제 하루에 1200원 정도 못 벌으면 얼마 되나요? 한 달에. 그 정도 못 벌으면 파버티 라인에 있다고, 밑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5년부터는 1.25달러로 바뀌었고 나라마다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벌수 있도록 지급해 주느냐. 우리 돈을 우리가 최저 임금이라고 하죠. 최저 임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1200원이 아니라 1.25니까 이제 더 올라갔죠. 이 정도 이상 하루에 그 정도. 근데 하루에 그 정도로도 안 되죠. 요새는 한 시간당 얘기하나요? 어쨌든 제가 서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이상 사는 사람이라면 버츄얼리 이거는 실제적으로 누구나 왜 지웠지?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런 표현이죠. 에마가 이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울리 I want to invest $57 that every day in a mutual fund returning 12% interest and let it compound for 40 years.
for 40 years. 자, 이거. 그래서 all anyone needs. 자, 모든 사람이 해야 될그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는 여기서 이만큼이 또 주어져. 자, 모든 사람이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해야 할 거라고는 단지 이거다 이런 뜻이죠. 에이, 뭐 하는 것이요? To invest, 투자하는 것이다. 3.57 cents a day. 하루에 3불 57점. 그리고 약 4달러. 4달러 곱하기 12 하면 한 6천 원. 하루에 6천 원 정도를 투자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해야 돼? 아무데나 하는 건 아니고, mutual fund. 자, 이게 저는 이거 금융 이름이라서 잘 모르는데, 자, returning 12% interest. 자, 한 달, 이게 연이율인가요? 그 연이율 이 12% 되는 그 뮤추얼 펀드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행에 가시면 상담을 잘 해주겠죠. 어떤 플랜이 있는지 해서 요거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et it compound for 40 years. 정말 이걸 없다 하고 어디다 딱 이제 숨겨놓고 그냥 안 찾는 거예요. 찾지 않고 딱 40년 기다리면 백만장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nstant millionaire. 자, 즉시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래요? 즉시는 아니라 오늘 애만 맞아 읽으세요. Well, Well, in instant, but that's not 네, 인스턴트는 사실은 이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스턴트는 아니고 definitely a million.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백만장자가 되는 법. 하루에 3.57달러 이게 저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한게 뭐예요? 우리 일수 찍는다 그러죠. 일수. 매일 장사한 사람한테 하루에 4천 원 이제 6천 원 정도 생기는 일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쉬운 일이죠. 날마다 장사하니까. 그러면 저축을 못 하고 이제 막 하다 하니까 아예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저축해 주는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일수 찍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수해서 모아 돈 모으고 막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하는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위험 방법이니까 일수를 다안 하시고 그 대신 그냥 바로 옆에 우리 현금 지급기 그다음에 그 저축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다 계속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리고 사람은 이제 요즘은 온라인 뱅킹으로 하루에 얼마든지 이렇게 이체를 해서 매일매일 이체를 한다든지 하루에 6천 원씩 이렇게 해서 하시면 하루에 통장에 6천 원 없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 한 실천해 보는 방법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다시 우리 대마가 더 읽을까요? 대마 한번 해보세요. 짧게 읽으셨으니까 think of this way, this way, this way. This way, a lot of train American smoke cigarettes.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One of our three Americans. 그러면 미국 사람들 3명 중에 한 명은 뭐 한대요? Smokes cigarettes. 담배를 피웁니다. 그쵸? 그다음 계속 가세요. In Florida. In Florida, a pack of cigarettes costs about $57. 그렇죠. 플로리다에서 이제 이 사람 플로리다 사람인가 보네요. 저자가 A pack of cigarettes. 자, 담배 한 갑이죠. 담배 한 갑은 비용이 얼마 들어요? 약 3.57, 그러니까 약 4달러 정도 합니다. 지금 좀 올랐죠. 담배 안 피워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보다 올랐죠.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이거 한 줄이 엄청 기네. 이번에 읽어보세요. Every person who smoked crack at age 25 and invested their cigarette money in the market and compound for 40 years, wonder if Americans would be millionaires by the time they turned 65. 65, 그렇죠. 자, 그래서 if every person who smoked quit, 자, quit smoking 그러면 담배 끈다죠. 자, 담배를 끊은 모든 사람이 이제 한 사람 각 사람이 약 20살에 25살에 담배를 끊은 각 사람이 담배를 끊고 뭐 했다면 투자했다면 그들의 그 담뱃값을 마켓 시장 아까 그랬죠. 증권시장에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Let it compound. 자, for 40 years, 4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나게 했다면 one third of Americans. 자, 미국 사람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니까 3분의 1이 65세면 다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너무 멋진 스토리 아니에요? 우리 박미 선생님 여기다 읽어보실게요. Isn't that amazing? Don't you wish someone had pointed that out of you when you were 25? 자, 아주 멋진 일 아닌가요? 그쵸? Don't you wish someone had pointed that out to you? 자, you were 20, 자, point out 하면은 이거를,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point out, 지적해주다. 당신에게 알려줬다. 자, don't you wish someone had pointed that out to you? 자, 너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when you were 25, 당신 25일 때 알려줬으면 하고 희망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아, 25살 때부터 하루에 담배 한 갑씩 절약해서 담배는 안 폈지만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죠, 사실은. 앞으로 40년, 50년 후면 저희가 120세 세대라 그러니까 저 120세 세대 때 100만 명다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천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알려줬다면 하고 바라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하세요. 우리 8 박민수 years 선생님. old, even at 35 and 45, it's still possible for the average household to be the millionaire by July. 그렇죠. 자, even at 35 and 45. 자, 35살, 45살 일지라도, 자, 강조하는 거죠. 일지라도, it is still possible. 아직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 average household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의, 가족이, million, 에어 파이프라인, 자, 백만장자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실천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 번에 확 땡겨서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꿈을 쫓지 말고 이런 마데스트한 방법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계속하면 좋겠죠. 우리 박민 선생님 계속해 보세요. But people. But people who wait until they're 55 to start saving for retirement are facing a steep mountain debt for sure. 하지만 자 여기 지금 관계되면서 또 나왔죠. 이 사람들은 자 until they there 여기까지요. 자 to start saving for retirement. 자 그러면 이거 퇴직이죠. 퇴직을 위해서 저축하기 시작한 사람들 언제? until they 25 그리고 기다린 사람들이죠. 자 55세가 돼서, 아, 나 큰일 났다. 이제부터, 퇴직 좀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들,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are facing, 자,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게 현재 진행형이 will의 뜻이 있는 것이죠. 뭐뭐 할 것이다죠. A steep mountain. 자, 가파른 산. 이렇게. 그러니까, 절벽을 만날 것이다. 어렵다는 얘기죠. 이때 돼가지고 그때 하면, 이제 저축하기 시작하면은 이때가 많은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자녀들이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아프기 시작하시죠. 또 자기도 아프기 시작해요. 55세 이제 전후해서 막 암이 걸렸네, 뭐 고혈압이네, 막 하면서 이게 대소사 이렇게 돈 들어가야 될 일들이 갑자기 왕창왕창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어머니께서 이렇게 한번 팍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넘어지셨잖아요. 그 이후로 힘을 못 쓰세요. 계속 어머니 돌보러 다녀야 돼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That's for sure. 그건 확실하다. 그래서 일찍 시작하라고 계속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에마는 You are so lucky. 자, 4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더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에마가 읽어볼까요? 여기 한 줄. The biggest risk. The biggest risk is not investing in the market. 예, 무슨 뜻이에요? 자, 가장 큰 risk, 위험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It's not investing in the market.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는 이제 위험할까 봐 아예 주식 생각하지도 마라. 막 이렇게 끙끙거리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그래서 벼락부자를 꿈꾸지 말고 안정적인,로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적은 돈, 한 달에 12만 원이라도 꼭 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기까지 에마가 있고 나머지 박민 선생님 하실게요. 자, 에마 읽어보세요. Many people. And people still think it's too risky to invest in the stock market. 자, 여기 보죠. 투투용법 아시죠?
2A, 2B.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자, 이거, 2, 이때, B 하기에는 너무 A하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 어떻대요? 자, 스탁마켓,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too risky. risk는 위험이라는 명사인데, Y를 붙이면 형용사로 되는 거 아시죠? 너무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still think, 여전히 생각한다. 그죠? 아, 많이 폭락해가지고 손해본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막 대출까지 받아갖고 무리하게 막 하다가 그래서 많이 저기 하는데 대출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월급에서 한, 아까 얼마였죠? 12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를 달달이 50년 동안 하면 괜찮다. 그렇죠? 그다음 계속하세요. Yes. Yes, some stocks go down. 그렇다. 어떤 주식들은 go down, 자, 떨어진다죠. 그리고 And sometimes the entire market goes down. Was it that and the crash of 1929? 그렇죠. as는 뭐뭐처럼이죠. 자, sometimes the entire market goes down. 전체 시장이 이제 어떤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이 이렇게 go down, 주식시장이 침체되기도 한다, 떨어지기도 한다. as 뭐뭐뭐뭐 때처럼이죠. it did. 자, 그랬던 것처럼 in the crash of 1929. 자, 이게 경제 대공황 때 말하는 거죠. 자, 세계 공공황 때는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폭락할 때 크래시라 그래서 폭락한다. 그죠? 폭락했던 때처럼. 그다음에 우리 박매 선생님 요거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but all of wizard And all over the wizards on Wall Street say that over time, investing in the stock market is the easiest and the surest way to build a profit pumping pipeline. 그렇죠. 이게 또 길어졌는데, but all of the wizard, 자, 이거 마법사죠. on the street, 자, on the Wall Street, 정계, 이게 지금 미국의 월 스트리트 말하는 거, 월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자 마법사들이 말하기를, 자, over time, 자, 계속해서 investing in stock market,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A is P다, the easiest and surest way. 자,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나 투부정사동에서 또 여기 설명해 줬죠. 어떤 방법이요? profit, pumping line. 자, 이익을 계속 뿜어내게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The practice for the expected during 200+ years, the New York Stock Exchange has been in business. Stocks have ever aged going. Ever aged going. 계속 맞아 읽어보세요. Up to out of every 3 days.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사실, 전문가들, expert 하면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을 지지하는 사실이 이거다 하고 설명해 주겠죠? During 200 plus year. 자, 200년 이상이라는 뜻이죠. 200년 이상 뉴욕 증권 시장에서 뉴욕 증권시장은 has been in business. 자,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현재 알려져. 지금까지 200년 이상 계속했고, 만약 폭락했거나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 주식은 have ever aged. 자, 요거 지금 오타난 것 같죠? 자, going up to out of every 3 days. 자, 주식은 계속 얼마마다 올라갔어요? 얼마마다? every 3 days, 3일마다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3일마다 올라가면 정말 해볼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Since World World War Second니까, 2차 세계대전. World War Second, Second. the stock market has gone up 71 fold World. despite 9 recessions during that 50 year span. 네. 자, 요게 주식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fold 하면 접다란 뜻인데, 몇 배? 71배란 얘기죠. 자, since World War Second,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식 시장은 has gone up 71 fold. 자, 71배나 올랐다는 얘기죠. 엄청난 거죠. despite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겠죠. 9 recessions during the 55 year span. span도 기간이란 뜻이에요. 55년 기간 동안에,
그 리세션은 침체기예요. 침체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나 9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1배나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때 폭락할까봐 겁나서 아 여기 못한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믿고 놔두면 계속 3일마다 올라간다. 이거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오늘 뭐 소제목 못 끝내고 딱 끝내면 딱 보기가 좋은데 애마 학교 일찍 가야 되죠. 아 그러면 여기서 끝냅시다. 아니면 애만 보내고 우리 박민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끝낼까요? 그러니까 이 소제목이 딱 끝나야지 다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깔끔해요. 그래서 네. 애만의 영상으로 한번 드릴게요. 여기까지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자, I'll let you go. Have a wonderful day.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가시고 우리 애만 우리 박민 선생님 읽어보시겠어요? According to According to Jeremy Jamie, Siegel, 이름이 특이하네요. 제레미 yeah, he시글스. stocks for the long run in the 195 years from 1802 02, JT02, 2. to 1997, Adalia invested in gold would have grown to just 100.17. $11.17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11.17달러스. 아,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자, according to Jeremy Siegel's book, 자, Jeremy Siegel이 지은 누구예요? 책 제목이죠.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여 있는 책 제목이죠. 올해 롱런 하면 오래 달리는 뭐 이런 뜻이죠. 오래 달리는 주식들, 오래가는 주식들 이런 뜻이죠. 오래가는 주식들의 책에 따르면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802년에서 1997년 195년 동안 a dollar invested in gold. 자, 금에 투자된 한 달러가 would have grown to just 11.17 dollars. 자, 겨우 얼마나 올랐대요? 195년 동안 11달러, 12달러가 아까 저거였죠. 우리가 10달러 정도가 12만 원 정도의 아니죠. 100달러.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죠. 11달러는 12,000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만 이렇게 올랐단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얘기하냐면 금은 절대로 희소성 때문에 이제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고 금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죠. 근데 금에 투자한 거는 195년 동안 그냥 이렇게 이만큼만 자라지 않았어요. 이만큼밖에 11달러 17센트밖에 이제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읽어보세요. The same dollar. The same dollar invested in stocks would have compounded to 7.5 dollars million. 네, 7.5 billion. million dollars, 그렇죠? 자, 그런데 똑같은 양의 달러를 돈을 스탁마켓에 투자했더니 투자하면 어떻게 된대요? Have compounded. 자, 이게 100만이죠. 700만. 100만의 반은 얼마죠? 제가 수학 약해서 7,500만 달러? 100만 달러? 이거 헷갈리네. 700만 이상 달러, 700만 달러 이상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금에 투자할 것인가, 스탁마켓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또 읽어볼게요. The 네. point is that building a 50-year pipeline has its place, no doubt about it. 네.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요점은 이거다죠. Building a 50 year pipeline, 50년짜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has its place. 그것에 자리가 있다니까 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자리가 있다. No doubt about it. 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달달이 12만 원당 정도 하는 그거를 뮤추얼 펀드에 이제 가면 금융 저기 있겠죠. 가셔서 이거는 꼭 하시면 지금 하셔도 우리 박민 선생님 100살 되셨을 때 우리 아드님이 늘으시게 되고 사실은 저희 12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점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요. 저 얼마 전까지는 100세 시대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불과 몇년새또 요새 계속 120세 세대에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그때까지 누리실 수 있는 건 아직은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보세요. Most people have several 50-year pipeline under construction.
네. 자, most people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개의 50-year pipeline을 가지고 있다. Under construction, 진행 중이다, 공사 중이다 이렇게 할때 보면 under construction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반성해야 되겠어요. 한 개도 아니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계속해 보세요. Their home. Their home is one long-term pipeline. 그들의 집도 한 개의 long-term pipeline이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주택에 대한 그냥 애착 엄청 강하죠. 그래서 다 못해도 집을 사놨으면 이제 부자가 되죠. 집값이 엄청 오르니까. 그래서, 제가 2008년에 이제, 뭔가? 2010년인가? 왜 갑자기 막두 배로 올랐죠? 저희 여기 아파트도 5억, 33평에 5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어느 해 1년 안에 10억으로 뛰어가지고 지금 다 내려오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집도 한 개의 롱텀 파이프라인이다. 살 수만 있으면 이제 이게 집을 사놔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보세요. Social security is yet another. 예, social security is yet another. 또한 이게 social security 하면 연금 제도 말하는 거야. 연금 제도. 또한 그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제로 국민연금 들게 하잖아요. 국민연금 달달이 월급에서 뛰어서 얼마나 됐더니 이제 60몇 세부터죠? 61세부터인가요? 62세부터는 계속 달달이 또 지급을 해주죠. 그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Unfortunately, all too many people stop at these two pipelines. 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ll too many people,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stop these two pipelines, 이 파이프라인 하는 것을 이제 멈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 연금 계속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 진짜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겠네요. 많이 10분까지 진행이 돼서. 자,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배웠으면 바로 실천해서 백만장자가 50년 후에 또 40년 후에 다시 돼서 만나서 그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시작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네, 그렇죠. 아이들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몇개 이제 선생님 거 하나, 아이들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늙은 부모 모실까 봐,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까 봐 제일 무서워하는 세대더라고,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아이들의 짐이 되어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100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나 백만장자 되었다, 백만 이돈 내놓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짐이 되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하나씩 해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때 뭔가 또 큰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 그 아이들은 또 본대로 배운다고 하는 거잖아,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있는 대로 다 쓰는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또 자녀들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으로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제 자녀들도 그대로 담는다고 하죠. 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